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주인이었으며 조선의 위험 인물들이었던 왕씨 가문의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 이전 한반도를 지배했던 신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고려에서도 어느 정도 세를 유지한 것과는 다르게 조선의 왕씨들은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고려는 신라를 자연스럽게 흡수시켰지만 조선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입장상 왕씨를 없애는 일은 아무리 새로운 왕조가 성립되었다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태조는 어디까지나 공양왕에게 왕위를 넘겨받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름부터 고려의 마지막 왕은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은 공손할 공에 양보할 양자를 써서 공양왕입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다르게 공양왕은 나름대로 정몽주와 함께 고려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쓴 사람입니다. 이건 이전 영상인 이성계의 역성혁명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왕인 공양왕, 왕효는 강원도 고성으로 쫓겨났고 내내 감시를 당했으며 동생 왕후는 경기도 연천으로 가서 왕씨 가문의 제사를 맡겠죠. 이것은 그나마 이성계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개성에 몰려 살던 왕씨들은 대부분 조선 귀양의 단골 손님인 강화도와 거제도로 몰아넣었으나 태조의 총애를 받았던 왕승과 그의 아들 왕강은 그대로 개성에 살게 해주었죠. 그러나 조선의 개국 공신들은 당연히 섬에 보낸 정도로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모반의 죄로 엮어 일망타진할 계획을 꾸몄죠. 일은 얼마 가지 않아 터졌습니다. 경상 동래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참찬 문화부사 박유의 지시로 밀양의 맹인 이흥무라는 자에게 점을 치게 하였는데 고려 왕조 공양왕의 명운이 우리 주상전하보다 누가 낫겠는가, 또 왕씨의 가운데서 누가 명운이 귀한 사람인가 하자 남평군 왕아의 명운이 귀하고 그 아우 영평군 왕거가 그 다음입니다. 이건 고려의 왕족이 직접 가서 한 일이 아니고 딱히 모반이라 볼 수도 없었지만 이 사건이 표면화되자 조선의 공신들은 즉각 이를 모반으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왕아와 왕거는 당연히 바로 잡혔고 김과행과 박중질은 모진 고문을 당했죠. 단 박위는 태조가 직접 두둔하여 구해줍니다. 박위가 비록 본디부터 배반할 마음이 있었더라도 지금 내가 높은 자귀를 주어서 대우하기를 후하게 하였으니 어찌 변고를 감히 도모했겠는가. 박위와 같은 인재는 쉽사리 얻을 수가 없다. 태조가 박위는 어지간히 아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박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박위는 살려주고 나머지는 국문을 하고 하옥을 시키니 신하들은 불길같이 일어나 이미 벌어진 일을 끝마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인 박위나 점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실과 특히 공양왕의 직계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죠. 신하들은 계속해서 왕씨들을 척결하자 주장했고 태조는 소극적으로 나서며 윤호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대강과 형조에서 장소를 같이하여 상원하였다. 어제 왕씨를 제거하자는 한 가지 일로 장소에 연명하여 올려 청하였으나 즉시 윤허를 얻지 못하고 여러 번 전하의 귀를 번거롭게 싸우니 낭패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공양은 천명과 인심이 이미 끊어졌으므로 스스로 감내하지 못함을 알고서 물러가 밖에서 살고 있으며 처자가 한 곳에서 모여 살고 조석의 접대가 그 전과 같으니 이것은 전하의 하늘과 같은 덕이옵니다. 이를 은덕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반역을 도모하여 자신이 훈단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곧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는 것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정리입니다. 전조의 태조가 후손에게 훈계를 전하면서 백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후손들이 그 훈계를 준수했더라면 전주 사람인 전하께서 또한 어찌 오늘날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감히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옛날에 인주가 어물어물하고 속히 결단하지 못하여 화란을 초래한 것은 전하께서 일찍이 들으신 바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천도에 일정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시고 민심을 보존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시어 대의로서 결단하여 즉시 대강과 법관으로 하여금 공양의 삼부자를 법에 처하고 그 왕강, 왕격, 왕승보, 왕승기와 그 동성의 아우와 조카까지 모두 해도로 내쫓고 강화에 부처한 왕씨도 또한 해도로 귀양 보내어 중회에 근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근절하게 하소서. 사실 이성계는 전주랑 크게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전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신하들의 주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왕씨들을 빨리 척결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미 무엇이 모반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반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해서 근심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하다. 왕씨 일족들이 있는 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이 사건 뒤에도 태조는 왕씨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대관들의 뜻을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인물인 왕화, 왕거, 김가행, 이흥무, 박중질 등이 참수되었고 왕후와 박위는 특별히 사면시켰죠. 공양왕 3부자는 삼척으로 옮겨져 다시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양왕과 직계 자손은 아직 살아있었고 신하들은 끈질기게 왕씨를 죽여야 함을 가둬냈죠. 내내 이를 윤호하지 않던 태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왕씨를 제거하는 일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는 바이니 마땅히 대소, 각 관사와 한량, 기로를 모아서 각기 가부를 진술하게 하여 단단히 봉하여 바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마 왕씨들을 내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조사를 하고 신료들의 뜻을 다 모아와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허락하겠다는 거죠. 대신 조정 전체의 뜻을 모두 모아와라, 이런 겁니다. 결국 태조 이성계는 신료들의 뜻을 규합해 왕씨를 척살하라는 명을 윤호하게 됩니다. 단 이성계의 마지막 배려로 왕씨 가문의 제사를 맡게 했던 왕후 3부자만은 건드리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도 조선 때는 이런 마지막 배려가 있긴 있었죠. 이방원도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싸그리 다 죽였지만 정도전의 대를 이을 아들을 살려두었죠.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인물, 당시 군으로 강등당해 있었던 공양왕, 즉 공양군과 그의 두 아들을 먼저 교살하게 됩니다. 이때가 태조 3년 4월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태조가 직접 자신이 섬기던 왕, 공양왕에게 보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마지막 교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민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을 관동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을 보완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네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과 친속의 명운을 장님 이흥무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하였는데 군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관과 법관이 장소에 연명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고 대소신료들이 또 글을 울려 간함으로 내가 마지 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장의사의 친절한 해석으로 이 불친절한 글을 해석해드리자면 이봐 공양아, 난 진짜 널 살려주려고 했다. 넌 몰랐겠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때문에 신하들이 난리를 치니 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갈 때 가더라도 네가 알고 가라고 이 교서를 내린다. 거기 가서도 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심심하지 않게 네 두 아들과 다른 왕씨도 같이 보낸다. 굿바이 고려, RIP 공양군.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일종의 변명문이죠. 신하들의 등쌀에 마지못해 니들 부자를 죽인다. 이걸 보낸 겁니다. 당연 이게 끝이 아니라 강화도와 거제도에 있던 왕씨 일족들을 바다로 던져 익사시켰고 조선 각지의 왕씨들을 찾아내어 싸그리 목을 베어 죽였죠. 심지어 신하들은 태조가 특별히 배려를 해준 왕후 일족도 몽땅 다 죽이고자 하였으나 태조는 어떻게든 이것만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왕후의 딸은 이성계의 아들 이방번과 혼인했습니다. 즉 살아남은 왕씨 일족 왕후 집안은 조선의 군주와 사돈 관계였다는 말이죠. 개성 왕씨의 직계 유력 인사들은 이때 대부분이 죽었고 왕후 집안이나 이씨 집안에 협력했던 왕승 집안 혹은 왕씨 여성 등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척살당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서 그것도 앞 왕조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탄생한 국가에서 이러한 숙청은 세계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성 왕씨는 그 이후로도 이어지며 조선 왕실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는 복권되기도 했죠. 당연히 지금의 윤리적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숙청은 새로운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비정하게 조카를 살해한 세조도 동생을 죽인 광해군도 사실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1, 2차 왕자의 난과 이성계도 참여한 조사이의 난 같은 국가 존폐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고 왕씨 같은 변수적 불씨를 남겨놓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서둘러 수도를 이전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었죠. 개성의 민심은 아무래도 고려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왕건은 전혀 다른 노선을 탔죠. 왕건은 신라는 물론 심지어 친궁예파 호족들까지도 가능하다면 포용하면서 반발을 막았습니다. 또한 조선의 실록은 그 내용적으로 왕씨에 대한 가혹한 처분은 왕은 이를 막고자 했으나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실 이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고려의 시작에서 있었던 왕건의 포용정책과 조선의 철저한 숙청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